안녕하십니까? 국회의원 정우택입니다. 충북을 만드는 사람들, 충북 메이커스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광희 더불어민당 4.15 총선 청주 서원선거구 예비후보는 서원아 부탁해 첫 번째 공약으로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이전 문제는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아파트나 주거지역이 밀집되면서 주거지역에 영향을 주는 줄 때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그 미평교도소는 주변에 있는 구형아파트나 그 주변에 사는 그 연립주택에서 직접적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재소자나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피차 이 눈높이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곳은 이제 좀 약간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 법원 그 거리는 이미 청주권이면 거의 다 대부분이 저축되지 않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산속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. 우리 지역에 산이 제일 많고 좀 깊은 산속이 있는 데가 저기 그 청담대 부근 그 산속 뭐 이런 데가 아닐까. 이렇게 이해비 후보는 7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공약 발표에서 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5개 대학이 밀집된 서원구를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졸업 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단계적 교육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교육특구를 지정을 하도록 하자. 이게 제 계획입니다. 단계별로는 교육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매년 교육축제가 열리고 다양한 각종 각색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청주의 맥을 이어받는 교육특구로 만들자는 게 네, 생각입니다.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만 있으면 또 그런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고 그 출발을 서원구에서 해보겠다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서원구에는 5개의 대학이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청주교육청과 청북도교육청을 품고 있으며 그 교육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기에 되게 적합해 있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1단계로는 현재 충북대와 서원대 산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콘텐츠 사업을 대폭 지원을 하면서 그 기반을 좀 만들도록 하고요. 2단계로는 청주교대에 지금 창업교육센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해서 교육 전문 인력들이 어쨌든 교육콘텐츠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좀 있도록 하겠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충북교육청, 청주시청, 충청북도청이 협력해서 청주교도소 부지에 교육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것,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AR이나 VR 연구소, 스튜디오 등의 어떤 그 콘텐츠 사업의 필수적인 인프라들을 갖춰서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도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기업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고요. 아울러 교재방구 의료제품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뮤지컬 및 공연 공간이 콘텐츠에서 교육 콘텐츠에서 파생돼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돼서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청주시를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. 교육과 아동들, 청소년들은 필레에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를 좀 더 아동친화형 그 교육도시에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우리 지역의 주민을 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... 하지만 이해비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이 다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시각과 함께 일부 님비 시설의 청주 상당 지역 이전 공약으로 자칫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. 이해비 후보는 이날 서원아 부탁해 첫 번째 공약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환경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하는 등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5차례에 걸쳐 공약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한편 청주 흥덕선거구 출마가 예상됐던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가 돌연 서원선거구 출마를 염두에 둔 3차 자격심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경선 후보자는 오자세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광희, 유행렬, 이장섭 예비후보까지 모두 4명의 경합지역이 됐습니다.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.